제 봄을 이룬대요. 제가 영양사 20년 동안 활동한 모든 레시피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. 숱한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표준화된 조리법을 4개 매장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이 화일에는 지금 한 80가지 정도 레시피가 있고요. 이거는 사실 세 발의 피죠. 더 많은 가짓을 보여드릴게. 또 뭐가 있다는 거죠? 여기 보시면 저희 반찬 가게 메뉴명인데요. 많은 가짓수가 있죠. 볶음류대로, 조림류대로, 그 다음에 마른 반찬류대로, 샐러드대로. 저희가 이렇게 다 음식을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. 저희가 갖고 있는 반찬으로 나가는 메뉴 가짓수.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총 500개가 넘는 메뉴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. 알고 보니 베테랑 영양사 출신의 갑부, 섬세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했던 건 오랜 경험의 힘이었습니다. 한 집에서 4명의 식구가 밥을 먹어도 평가가 다 틀려요. 어느 식구는 짜다, 어느 식구는 싱겁다. 근데 그 일반적인 입맛이라는 걸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했던 일이 많이 도움이 됐죠. 지극히 일반적인 입맛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 정말 2,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만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저한테는 제일 큰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. 20년간 영양사로 일하며 검증된 메뉴만을 내놓으니 손님들의 만족도도 배가 됩니다. 일주일에 다섯 번은 못 오고요. 4번 정도, 3-4번 정도. 가성비 좋고, 맛있고, 깔끔하고 하니까 다른 거 특별히 생각나지 않으면 이 집 와서 밥을 먹습니다. 영양사가 자기 나름대로 식단을 차려서 꾸준하게 칼로리 맞춰서 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만족하고요. 다른 데 가면 뭐 그냥 음식점 음식이라 할까? 여기는 집밥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되니까 자주 올 수밖에 없죠. 균형 잡힌 식단의 건강해짐을 느끼는 건 덤이겠죠. 한 끼에 골고루 모든 영양소를 드실 수 있게끔 메인 재료는 거의 단백질 음식, 고기나 생선류 그런 게 많이 제공되고요. 그다음에 꼭 같이 더불어 먹을 수 있는 무침류, 주로 이제 나물류가 들어가서 부족한 비타민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색감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색깔도 많이 신경 쓰고. 저는 영양사 경력이 거의 100% 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 취지에 맞는 식단 구성하는 법, 그리고 그거에서 또 나아가면 이제 경영,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늘 한 달 결산을 치르면서 정말 세부 사항까지 다 넣어서 정확한 결산을 제가 해낼 수 있는 것도 거기에서 얻은 경험이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능력에 닿은 것 같고요. 영양사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.